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거단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주상복합단지들이 최근엔 실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중소형 실속형 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올 봄에만 전국적으로 12,000가구가 분양되는데요.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는지 유민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경기 고양시 백석동 주변에 자리 잡은 한 모델하우스. 대림산업이 일산역 앞에 짓는 이편한 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분양 현장입니다. 오는 5일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맞벌이 단장 작업이 한창입니다. 이 단지는 최고 49층 주상복합으로 들어섭니다.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는 5억 원대 중반으로 매겨질 예정입니다. 일산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그래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단지고요. 또 단지 주변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이 돼 있어서 아파트 등 주거 공간과 건물 아랫부분의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주상복합단지. 입지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초고층 설계가 적용되는 등 장점이 뚜렷합니다. 2000년대 초반부터 고급 주거단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지만 비싼 관리비, 보안 문제 등 단점도 두드러지면서 인기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. 최근 들어선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위주로 단지가 꾸려지고 햇볕이 잘 드는 판상형 배치 등을 통해 실속 있는 단지로 변화를 꾀하는 중입니다. 강남 지역을 비롯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나홀로 아파트처럼 주상복합 건물들이 예전에는 중상류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서민층들도 이런 주상복합 건물에 접근하는 트렌드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전국에서 주상복합단지 약 12,000가구가 공급됩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물량입니다. 롯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에 짓는 청량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는 이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65층 아파트라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대우건설도 이번 주 대구 수성구에서 수성레이크 푸르지오 분양에 나섭니다. 하늘을 찌를 듯 초고층 높이를 자랑하는 주상복합단지. 그에 걸맞은 청약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.